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이렇게 저녁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것이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이라, 가장 큰 은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눈 맞추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 시간 예배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죠, 그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두고 고백할 때 그때가 곧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 그 만남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주차를 할 때 주차하다가 이렇게 옆에 딱 보니까 어떤 나무가 확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나무가 평상시에는 뭐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확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뭔가 주렁주렁 나무에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꽃사과였어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요, 그동안 제가 못 봤는데 그날 아주 그냥 꽃사과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그 나무가 꽃사과였다는 걸. 그전에는 무슨 나무인지도 몰랐는데 꽃사과였던 거예요. 조그맣게 빨갛게 이렇게 열려있더라고요. 옆에를 보니까 옆에는 또 대추나무가 또 있더라고요. 대추가 몇 개 이렇게 열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 대추나무구나. 근데 또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는데 몇 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 나무는 분명히 과실나무인데 뭐가 열릴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저의 열매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열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열매가 또 중요하지만 또 과정 중에 열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나무가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매를 열심히 맺혀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열매가 확 드러나지 않아도 그 열매가 계속 맺혀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혀서 정말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저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열매가 정말 분명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정말 믿음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딱 한 장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빌레몬서인데요, 찾기도 어려워요. 한 장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찾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 나온 노예,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몬인데요, 이 도망 나온 노예를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로마에서 만난 그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하여 편지를 그 손에 들여서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신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예요. 사랑으로 대우줬던 사람이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사랑으로 대우줬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종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예들에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정말 한 가족과 같이 또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오네시모였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사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게 돼요. 배신을 때리게 됩니다. 도망간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입혔다라고 하는 걸 보면 큰 피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너희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보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이 빌레몬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의 기록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가정교회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아내인 아비야, 또 아들인 아키뽀,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함께 드렸던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한 마음으로 같이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들이 실제 사랑으로 보여준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믿음이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 어떻게 이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리스도 향기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할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레몬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너야말로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편지 서두에 쓰고 있어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김승혜 그러면 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야. 김승혜 그러면 아 사랑의 사람이야. 이런 감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새 리빙 바이블 성경을 보면 이 빌레몬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느냐면 주 안에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빌레몬이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을 칭찬했을 때 그 열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때 앞에 정말 강조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주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서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짜 믿음도 많고 온전하지 않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주 안에서의 믿음을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골로새였어요. 골로새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그 골로새서에 보면 정말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이 믿음이 아주 정말 깊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가짜 믿음, 어떤 거짓 믿음이 있었냐면요,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구원받은 믿음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열심이고 뭔가를 이뤄내고 그래서 그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이 거짓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또 어떤 거짓 믿음이 있었냐면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알, 그 배움,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신령한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거짓 믿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믿음이, 이 거짓 믿음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 두 부류의 거짓 믿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 두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도 지식적인 알므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정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너가 천국 근처라도 가는 거야, 지옥 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 너 지옥 안 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지옥 안 가려면, 너 천국 근처라도 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이 제가 훈련받았던 어릴 적부터의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열심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나를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일정 부분까지는 뭐가 돼요. 열심히 하니까 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또 더 지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결국 저도 탈진에 쓰러졌어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너 왜 종같이 사냐? 너가 종이 아니야. 왜 종같이 무엇을 해야 네가 나를 인정해 줄 거,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하느냐? 왜 종같이 살아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너 내가 무엇을 해서 네가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가 나의 존귀한 아들이니까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80년대에 거쳐서요 아주 성경공부 제자훈련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알매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많은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앞장서서 사역을 했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는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는데, 알기는 너무나 많이 알았는데 삶은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공부, 그렇게 성경공부하고 그렇게 제자훈련한 것들은 실패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신랄하게 이 바울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우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지적인 알만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를 배워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도 문제고요, 알지만 해서도 문제인 게 믿음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이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 안에서의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우리 갖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히 이기고 견뎌 나갈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계속 끄집어당겨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지식전 알므로 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이 버티게 만들고 사단이 끄집어 땡기는 그 줄을 끊어버려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주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과 연합한 믿음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주님께 접속되고 주님께 로그인 되고 주님께 플러그인 되고 주님과 함께 연결되는 그 순간의 믿음, 이것이 주 안의 믿음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건, 적어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커넥션이 되어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접속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은 주님과 접속되는 순간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주님 생각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도 그렇게 바뀌지 않아도요 주님과 접속되고 연결되는 순간에 성품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행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행동이 있다면 접속하는 겁니다. 주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주님과 플러그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의지로 됩니까? 내 생각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혼자 스스로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주님과 접속되지 않는 한은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지 않는 한 안 된다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든지 주님과 접속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미 주님의 준비는 다 마쳤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접속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나와서 파송받아 함께 섬기는 성도 중 한 분을 제가 뵈면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저런 거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저런 거지 하고 감탄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이를, 정말 장애를 가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오시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키워오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그래서 그 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남편이 계시긴 하지만 남편과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땅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만나 뵈면 늘 그 기쁨의 얼굴을 갖고 계세요. 말로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기도하고 함께 나면 아, 너무 평안합니다, 제가 이제도 이길 힘을 또 갖네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분의 삶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고 헤어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 박차고 그냥 죽고 어디 나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접속이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사님 안에서 말씀하는 게 들리고 그대로 살아와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믿고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심장이시네. 심장의 심장, 가정의 심장이네. 자녀를 살려내는 심장의 집사님이시네. 남편을 살려내는 심장의 집사님이시네. 심장 대신 주님과 접속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그 순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접속되는 믿음은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과 접속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키워드는요, 행함도 지식도 아니에요. 교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키워드는 접속입니다. 접속이에요.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 이것이 믿음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럼 여러분, 이 접속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접속하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아십니까? 패스워드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이 뭡니까? 그분과 접속되는 순간이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접속어예요. 접속어, 패스워드, 접속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이 시작됩니까? 그 시작점은 주님을 향하여 서 있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분과 접속하게 됩니다.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진짜 계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과 내가 접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윤진 장로님이 계신데 윤진 장로님 하고 제 이름 부르면 장로님과 제가 인격적인 만남,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접속이 되잖아요.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데도요 우리가 이 패스워드를 잘 안 써요. 삶 가운데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주님과의 접속이 일어납니다.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분주했다가도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이 말씀하는 것들이 들리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신혼부부 이제예요. 근데 간증을 해주셨어요. 간증을 해주셨는데 집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혼집에서 얻은 그 집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집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정말 걱정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이 주님께 주님, 예수님 하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를 때 참 놀라운 게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게 뭐가 놀랍냐? 간증할 때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도 안 났던 말씀들인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거나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접속하게 되면, 만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분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마다 그래, 매번마다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막 집 문제 생각하고 쫓겨나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이 한 걸음 또 이끌어가게 되고 또 기도하면 또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한 걸음 이끌어가게 되고 그래 결국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접속하지 않았던 게 문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지난주에 간증 시간에 해주셨어요. 매주마다 교회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과 접속하고 플로잉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바뀌었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반응하며 살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커 보이더니 이제는 주님이 더 커 보이게 됐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힘들더니 주님과 접속하게 되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힘듦이 아니라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 매 시간 간증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 이혼 직전의 위기,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 무임으로 일해야 하고 직장을 잃어야 하는 위기, 학생들이 오지 않는 학원, 실제 코로나를 병을 환자로서 알면서 주셨던, 좀 받았던 그 큰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단 한순간이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태도를 바꿔줬는데 그 순간은 주님과 접속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주님과 함께 하고 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능력 아닙니까? 성도들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법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요, 접속되지 않으면 작은 문제 그냥 못 넘어갑니다. 거의 걸려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 접속되는 순간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접속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접속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주님 안에 접속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이 주 안에서 이 가진 믿음, 이게 정말 빌레몬의 열매였는데요. 바울사도는 한 가지 더 열매를 얘기해 줍니다. 빌레몬이 주 안에서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교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가 혼자만 좋고 은혜 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은혜, 그 믿음, 이것을 갖고 있는 그 감동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로 나누었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가 주님과 접촉한 경험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나누고 다른 사람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의 삶이었습니다. 혼자 주님과 좋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감동과 감격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 만난 경험이 있고 주님과 함께한 경험을 나눈 거예요. 아, 주님 생각해 이런 이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아, 주님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 고백을 빌레몬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거죠.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거 아니에요? 나 주님 만났어요.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만남의 장으로 주선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왜? 너무 감동이 되니까.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눈 거예요. 우리 함께 나누자. 집에 초청을 했어요. 집에 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밥 같이 먹은 거예요. 밥 같이 먹고 그리고 정말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이름 부르고 나니까 주님 손 붙들고 가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얘기 나눴어. 이게 다예요. 이게. 이 얘기 나눈 것이 이 빌레몬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때로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볼까? 또 보니까 우리가 아 나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빌레몬 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서로가 끌어주고요, 서로가 밀어주고. 저는 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장 강력한 훈련을 받았던 것이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의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한 훈련입니다. 저 인생 가운데서 아마 가장 강력한 훈련이고요, 가장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접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접속 상태를 점검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속 상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나? 죽음이에요. 주님과 관계 맺고 있나? 삶이에요. 그것을 점검해 주는 것들을 매일 저녁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도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주님과 접속이 그렇게 안 됐는데, 주님 생각 없이 그렇게 사역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요 접속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구나,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한 걸음 더 주님 어떻게 접촉하고 주님과 더 생각하고 나가지? 손도 내밀어서 붙들어보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그냥 삶 속에서 주님이 번뜩번뜩 생각이 납니다. 일을 결정할 때 그전엔 제가 딱 결정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물어보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이 저 혼자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감사해요. 믿음의 교제의 자리가 열렸어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믿음의 교제의 자리가 열렸어요. 매일같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게 나눔방입니다. 나눔방. 저녁마다 함께 그렇게 살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과 그 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나눈 것이 그거였는데, 아, 이것이 믿음의 교제구나. 엄청난 큰 선물이에요. 엄청난 큰 선물. 아마 빌레몬이 지금 오늘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빌레몬도 동행일기 썼을 것 같아요. 나눔 방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집에 모여가지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나눔을 가졌잖아요. 속회 모임을 이제 9월부터 예수동행 속회 모임으로 갖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임으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많이 또 동행일기를 더 쓰고 계신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속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저는 목사님과 속장님을 만났는데 그 속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이제 비로소 속회가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형식적으로 만나는 만남 모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매일같이 일기를 쓰고 나눔방 속회에서 나누고 아멘과 댓글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요. 왜 진작 이걸 안 했는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안 할 수 없어서 했는데 정말 이 교제가 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진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속장으로서 못했나 싶습니다.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이 속회가 교회가 되니까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함께 주님과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손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죠. 속회는 교회예요.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는 모임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믿음의 교제하기가 어려워서 뭐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소나목적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수준, 와 정말 놀랍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 DNA가 엄청나게 좀 숨어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열매로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맺혀진지도 모르고 지금 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분립개척교회를 섬기면서요. 파송 선교사님들, 성원한 목적의 성도님들이 그걸 다 그분들이 나와서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야 놀랍다. 정말 놀랍다. 선한 목적의 성도들의 저력을 봤습니다. 지난해 예수동행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사는 거,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단 한 가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를 함께 쓰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하고 시작한 교회가 예수동행교회. 그래서 분류개척 지금 막 이제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일기 안 쓰니까 못 가요. 일기 쓰라니까 못 가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65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파송 선교사로 나오셨어요. 65명.
야, 제가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행일기도 잘 쓰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신청하셨구나 해가지고 봤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도 많고, 예. 일기를 반 정도는 쓰시고 반 정도는 아이디도 없어요. 아이디도 동일이 아이디도 없어요.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분들도 이 보니까 성도에 오신 분들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하신 분, 서나목기 오래되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파송성교사가 예배드리고 몇 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몇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더니 이분들이 나눔방 교회 안에서 매일 일기를 통해서 나누는 일들을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반 정도 아이디 없었던 분들 다 만들었고 다 들어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들이 소나무 쪽에서 잘 안 쓰시더니 나온 게 잘 쓰시는 거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나. 근데 한 방에 깨졌습니다, 이게. 뭐가 깨졌냐면,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것이 선한 목적의 DNA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DNA가 바꾼 거야. 바뀐 거야. 그것을 본인들이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환경과 여건이 되니까 열매가 맺혀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을 주고 자라게 한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열매가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다 무명한 자 같은 분들이신데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지, 어쩌면 나눔 방 안에서 매일같이 그 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교제를 나누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그분들 보면 제가 감동이 돼요. 근데 다 선한 목자 성도님들이세요. 파송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오신 분들이세요. 교회 안에 나눔 방 이 일을 나눔 방으로 모이는 이 지금 속회죠. 이 속회가 나눔 방을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했어요. 작은 교회다, 이건 작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작은 교회다. 아홉 개의 작은 교회가 있어요. 매일같이 나눔방에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나눔방 교회가 있어요. 아, 이것이 놀랍게 교회가 되는구나.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모든 봉사와 섬김은 우리가 어떤 걸 시키고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찬양팀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찬양팀을 모집을 했는데요, 교인들 3분의 1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찬양팀이 네 팀이 찬양팀.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참 놀랍더라고요. 자원해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온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해낼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 안에서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이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는 거, 선한 목적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함께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너무 작지만 적은 교회지만 정말 그 일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파송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에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매일같이 성도들이 나눔 방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속회와 같이 나눔 방 교회 모임도 갖고 연합으로 모여서 주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한 주간의 감사를 토요일마다 일기에 쓰시고, 한 주간의 감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일기를 읽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주일날 가지고 감사 기도 좀 가지고 와서 감사 제목 헌금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제목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요. 얼마나 감사가 매주마다 풍성한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에서 어려운 상황 오건인데도요 성도들이 감사를 내용 듣고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매주마다 하는데요, 일평생 이렇게 감사 제목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또 있는가 싶습니다. 그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선한 목적의 열매입니다. 이곳에서 주 안에서의 믿음의 훈련을 받고 온 열매들이에요. 1년간 섬기시면서 이제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다가 이제 복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또 남아서 재파송을 받아서 또 1년을 더 섬기실 분도 계시고, 임용으로 섬기실 분도 계신데요,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저력인지 몰라요.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달라지니까요 그 열매들이 그냥 확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 동행 뿐만 아니라 서너먹게 시작한 이 예수 동행 운동, 이 삶이요, 형제교회, 이 세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놀랍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고 일기를 쓰며 앱에 들어오신 분들이 11만 5천 명이나 됩니다. 11만 5천. 1,400개 교회가 참여를 해요. 엄청. 매월마다 1,000명에서 1,500명의 회원들, 새로운 분들이 그걸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어요. 나눔방이 여러분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와 같은 나눔방이 11,000개가 돼요. 11,000개의 작은 교회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작은 나눔방 교회 가운데 섬기고 있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겨보니까요, 이 나눔방은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룹도 있어요. 처음 동일기를 쓰는 분들, 그분들에게 나눔방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 나눔방 거기 오셔서 하시는 68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나눔방이 있는데요, 어디도 나눔방이 없는 분들을 위한 나눔방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나눔방을 함께 갖는 거예요. 교회도 다 다르고요, 교단도 다 다른데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강력한 믿음의 교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힘들고 훈련하기 어려운 이때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훈련에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평신도들을 위한 예수동행 일기 제자 훈련을 열었어요. 지금 두 번째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갖게 됐을 때는 400여 명이, 지금 또 두 번째 이제 신청을 했을 때 2시간 만에요 300명 모집 인원이 마감인데 약 4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지금 500명 정도가 되는 분들이 초격파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이 훈련을 받고 일기를 써가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더라고요. 아, 이 갈망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갈망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에 도대체 이 일기가 몇 개나 올라와 있나 하고 뒤져봤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420만 개더라. 420만 개, 420만 건의 일기가 이 인터넷 안에 일기로 기록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요, 야, 인터넷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확장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선한 목적의 믿음의 시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또 여러분의 믿음의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세계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접속하는 이 일들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의 교제 또한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주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접속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교회가 언제 변화되고 언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접속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열방이 살아날 길은 도대체 어느 순간입니까? 주님과 접속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DNA가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증거로 봤습니다. 무명환자 같은 분들이 파송으로 나와서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분들 안에 그 믿음의 열매가 이제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잘 안 돼요. 잘 안 돼. 여러분 그러면 파송교회 다 나가세요. 형제교회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그 훈련들이 제대로 될 거예요. 제대로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동행 속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올 한 해 맺혀지는 열매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동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미룰 일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믿음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것이 또 한국교회 안에 계속 번져나가는 운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하실 때 주님 더 이상 이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접속하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를 알더라도 내가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제가 정말 나로부터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누고 나눌고 나눌 수 있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믿음의 교제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동의 속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이 교제가 깊어지는 그 동행의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일으키는 예수동의 운동의 역사가 이제 열방에 정말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정말 온 성도들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안에 있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미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이 정말 주님 안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 개척되어질 교회들이 그 주님 안에서 개척이 되어지고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도록 오직 예수님만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역사만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끄시는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또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그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Oh.